사고 싶은 뭐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저 맨투맨, 청담바, 워크자켓, 그리고 바지. 지금 제일 사고 싶은 거는 오늘의 주제는 스타일 변신? 그쵸, 스타일 수살 변신이라고 해야 되나? 변신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고 잡으려고 이제 헤어를 변화를 줌에 따라서 스타일에 있어서도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는 게 몇 개 있는데 네. 한 번도 안 입었어요. 네. 이거 촬영 때 처음 입고 이렇게 택 뜯고 하려고. 와우! 처음에 머리를 기른 이유는 진짜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뭐랄까 하다가 이제 길러보자, 마지막으로 내 인생 마지막 머리 길러보자 한테서 기르는 건데, 기르다 보니까 머리가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결국 지금처럼 이렇게 올빼로 넘긴다거나 쫙 붙이게 되는, 자연스럽게 쫙 붙였는데 막 이렇게 좀 다른 옷 이런 거는 너무 편하게 입거나 막 미니멀하게 심플하게 입으면은 좀 안 맞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보면 난 좀 초식남 이미지인데 난 육식남이야 뭐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없어요. 그건 진짜 없어요. 진짜? 나는 없어요. 사실 아메카지라는 것도 되게 포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메카지가 그냥 딱 어차피 일본에서 파생된 말이기 때문에 뭐 그 안에도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하는 건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금은 이제 뭐 이렇게 셀비지진, 두꺼운 셀비지진에 이렇게 막 워크자켓 입는 거 조금 빡센 스타일을 하고 싶은 건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강한 인상? 그쵸, 느낄 그쪽으로 수 가려고 하는 거죠. 흔히들 입는 팬츠, 뭐 치노 팬츠, 아니고 뭐 퍼티거 이런 것들, 약간 그 팬츠들이 좀 심심하고 평범하다라고 느껴졌을 때 제 눈에 이제 들어왔던 게 몽키 팬츠였는데, 그 팬츠를 입으면 어떤 옷을 입더라도 그냥 그 팬츠가 주인공이거든. 한번 입어볼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때 이제 봤던 브랜드가 그 웨어하우스, 나이젤 카버, 오슬로 이런 브랜드인데 거의 한 30만 원대? 느낌이 어떤지 한번 입어보고 싶은 입장에서는 사실 그 가격대는 부담스럽더라고요. 시도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걸 언제 입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막 찾아보니까 오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브랜드는 이제 브론슨이라고 하는, 이게 중국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대륙의 실수 원형하고 좀 유사하게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브랜드가 중국 브랜드 브론슨이라는 브랜드 사실 알게 됐었고, 그 차브로가 상해에 있었었어요 원래. 그렇죠. 응.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하나 다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하나 구입해달라. 저는 개인적으로 착용해 보니까 뭐 경험하는 어떤 입문용 아니면은 그냥 내가 이 아이템이 궁금해서 한번 경험해 보기에는 뭐 쉐입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뭐 옷감도 그렇고 나쁘지 않았거든요 저는.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응. 마감 같은 게 꽤 오늘의 이제 메인은 덱자켓입니다. 덱자켓. 이것 또한 이제 미 해군들이 입었던 건데, 데크가 그 선상 갑판을 얘기하거든요. 그 뜻이에요? 예, 예. 안에 안감도 알파카고 밑에 이제 겉면도 더 이제 직물이 더 촘촘하고 이런. 질리다던데 원래. 그렇죠. 그거 엄청. 겉면에 사실 다 코팅도 한 겨울에 특히나 바닷바람을 이겨야 되는 거니까. 이런 브론슨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사실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그냥 패션 아이템으로 네, 아이템으로 나온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나온 거죠. 라인들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자재나 이런 것도 뭐 괜찮았지만 그것보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그 쉐입 있잖아 입었을 때 그 느낌이 날 것 같아가지고 이 브랜드를 제가 한 거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가 어떤 스타일의 변화를 줄 때 내가 좀 관심 있는 아이템들을 좀 저렴한 브랜드 몇 가지를 구입해서 입어보고 스타일링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다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얘 조금 더 단계를 그쵸, 높여서 가시더라도 괜찮을 것 같고, 고가의 브랜드들은 사실은 이제 안감이라든지 겉 외형도 사실은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네. 만듦새도 그렇고 네. 훨씬 좋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희가 국내 브랜드들도 사실 이제 밀리터리를 복각한다든지 베이스로 하는 잘 만드는 브랜드가 있는데, 브론슨이라는 브랜드를 선택했던 이유는 이제 국내 브랜드들은 좀 원형에 가깝다기보다는 그 원형을 베이스로 조금 더 캐주얼하게. 네, 맞아요. 요즘에는 네. 특히 유행이 이런 쪽이 아니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게 좀 트렌드기도 하고. 나는 근데 그 느낌보다는 딱 그 느낌. 전형적인? 전형적인. 이제 브론슨 말고 좀 접근하기 쉬운 밀리터리 베이스의 브랜드라고 하면 YMCLKY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일본 브랜드. YMCLKY.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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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오사카 갔을 때 그 샵에 가서 잘 봤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하긴 한데
완전 내가 군대에서 보고받던 그런 진감이더라고. 아, 리얼 가죽이라고요? 완전 내가 군대에 보고받은 걸 돈 주고 사는 거 자체가 아 도저히 못 구비하겠더라 그 당시에는. 이제 내가 조금 더 어렸을 때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치. 거기서 저쪽 밑으로 한 블록 밑으로 내려가면은 오렌지 스트리트 쪽으로 가면 그 지하에 리얼메코 매장이 있어요. 거기 갔을 때 보면은 야 왜 이게 비싼지에 대해서 사실은 퀄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디테일이 차이가 아, 나긴 나. 입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사지 않더라도 가서 입어보고 아 이거 이래서 비싸구나 좋구나를 좀 막 느껴보고 싶은데 제가 뭐 이거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지만 보통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아메카지를 흉내낸다고 그래서 막 김치카지라고 폄하하거나 사실은 그런 것들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있죠. 사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패션이라는 건 내가 그냥 좋아서 입는 건데 이 사람들보다 이해도가 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막 김치카지야 이거는 흉내를 냈어 이 브랜드가 진짜야 다른 건 뭐 다 가짜야 좋은 건 알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예전부터 되게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니까 역시 이게 이 브랜드 좋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거를 한 번 두 번 듣고 보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여기 이거 덱자켓 이거 사는 게 무시당할 짓인가? 이건 짝퉁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금 더 관심을 어떤 방향으로 기울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사실은 그 원형에 더 가깝게 복각하는 것들 조금 좋지만 아, 이 덱자켓이라는 거에 어떤 원형은 사실은 이렇다 유래는 이렇다라는 것만 조금 이해하고 입으시면은 그런 거 있더라고. 너무 내가 이 패션에 접근할 때 뭐 너무 유행에 따라간다든지 브랜드에 그걸 또 집착하게 되면은 본인의 어떤 스타일에서 정체성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소비를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내 스스로가 어떤 스타일 찾아가면은 내 스스로가 그걸 소유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조금 본인 스스로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스타일을 본인 스타일을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려고 내가 이걸 경험해 보니까 고가의 자켓을 입었을 때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알 수 있지. 내 몸에 어떤 게 더 어울리고 어디가 중요하고 근데 이런 거. 나중에 돼서 이제 차브로가 진짜 고가의 덱자켓을 내가 입었다. 근데 어 저게 더 괜찮네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좀 덜한데 보통은 더클코트도 사실 그렇잖아요. 한 겨울에 이제 두꺼운 장갑을 끼고 단추를 이제 아~ 쉽게. 예. 장갑 끼고 하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이제 단추가 조금 더 커야 되는데 이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옛날 그 전쟁 때 입던 옷들이 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 그 좋은 원단에 좋은 소재들로 해서 군인들이 지급을 했을까?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인 거지. 내가 이 전쟁에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게 사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인들한테 보급되는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퀄리티의 좋은 것들만이 납품이 되고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군인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사기가 북돋아져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바치겠다가 사실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너무한 거는 뭐 지금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수통? 우리나라는 너무 엉망진창이야. 요즘 많이 좋아졌잖아요. 요즘 좋아졌어요? 요즘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사실 없죠. 지금 외부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스케줄이 뭐 일이 아니고 차 수리하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그게 제일 급해. 빨리 갑시다. 차 수리하러 날 왜 데리고 가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강남에 위치한 예, 그 제규어 랜드로버 예, 서비스센터. 우리가 안 그랬을 때 한 2시 반에 맡겼어요. 반쯤에 맡겼을 때 4시 20분경 됐는데 연락이 안 주시길래 언제쯤 완료되냐고 다시 확인하고 연락 준다고 했는데 이게 왜 하냐면 저기 지금 한 40분째 차가 방치되어 있거든요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피곤하다. 옷이 알고 있지만 불편해요? 진짜 불편해. 어. 요즘에 나오는 의류들을 좀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그 불편을 좀 감안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쵸? 이 자켓이 갖고 있는 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해하고 입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분은 좋아요. 이런 분은 안쪽 시벌이 되어 있는 이런 분.
근데 몸을 쫙 잡아준 느낌 확실히 있어요. 괜찮은 거 같아. 이런 거 색상상. 근데 문제는 요즘 맨날 오버사이즈 한 거 막 입다가 아 그렇지 이렇게 핏된 것과 셀비지 바지와 엔지니어 부츠 그러니까 뭐 하나 지금 편한 게 없는 거야. 그랬네. 셀비지도 불편하지 부츠 불편하지 또 또 떨어졌다 안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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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깅이란 말 알아요? 디깅? 디깅? 디깅이란 말 아세요? 난 디깅은 뭔데? 모르죠. 이렇게 모르신다 진짜로. 그러니까 디기 딕 디기 이제 하다라는 거잖아요 딕. 하나를 계속 이제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 디깅 한다고 하는 것처럼 계속 보다가 점점 더 좀 이제 딥한 것도 공부하고 재밌는 거지 그게. 근데 이번에 이거 옷 같은 거 보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건 맞아. 공부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원하는 타이 막 이런 거 찾는 게 그냥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 봤던 거 같아. 아 이거 입어보고 싶다. 이제 이 여자에서 벗어나서 약간 이쪽 패션 쪽으로 조금 이렇게 디깅? 디깅 한 거네. 옛날에는 이제 뭐 여자들만 디깅 했거든. 아, 저 그거죠. 그만 했어요. 그만해. 이게 이 원형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유래가 된 것이냐 이런 거 이해도 가 있으면서 어떤 아이템들을 구비해서 입으시면은 훨씬 더 좀 더 패션의 흥미나 재미를 느끼지 않으실까. 몬스터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정답은 없다. 네, 정답은 없죠. 네, 정답은 없다. 그냥 본인이 좋으면 되고. 그리고 너무 남을 의식하지 마세요. 그러실 거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의식하면서 요즘에 맨날 너무 이래 보이지 않아? 미래 보이지 않아? 맨날 이러면서 욕도 이러네. 나야말로 의식 안 하는 거지. 이런 스타일 있는 게 요즘에. 내가 그 아메카제 됐던 밀리터리라든지 아니면 아메리칸 클래식 캐주얼 이런 것들에 있어서 관심 있으시면은 아이템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헤리티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그런 걸 뭐 공부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서 이게 유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흘러왔는지 어떤 디테일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시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있거든요. 그치?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몇 개 입어보는 것도. 그래서 이제 이거 뭐 경험하시다가 아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스타일에 잘 맞고 그게 더 이제 그런 큰 관심이 생기셨다 하시면은 이제 더 고가의 브랜드로 넘어가셔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은 그것도 사실은 좋죠. 다시 한번 느껴져요 오늘 이거 입으니까. 본이 부코를 사야겠어요. 가시가 사야겠어요. 돈 열심히 모아서 그렇지. 사야지. 역시 아 그건 맞아. 역시 비싼 거 좋다. 저는 생각하기에는 일본 사람이 내가 그 아메카지 스타일을 좋아한단 말이야. 뉴욕의 브루클린에 뭐 윌리엄스버그 뭐 이런 데 가서 내가 그렇게 있는데 미국 사람이 야 너는 진짜 이 아메리칸 감성 워크웨어를 잘 입었구나 했을 때 더 좋지 않을까? 더 큰 칭찬이잖아. 약간 그런 형식으로 너무 이제 저희도 이런 패션에 있어가지고 나랑 좀 안 맞는다고 해서 비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김치 카지 이런 얘기는 가급적이면 저는 그냥 그게 좀 싫더라고요.